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겨울 동안 지내느라고 많이 많이 힘들게 지냈죠. 다육이든 식물이든 겨울은 힘들죠. 아주 올겨울에 유난히 추운 날이 좀 있어가지고 식물맘 다육맘들이 애를 태웠던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에 또 햇빛이 쨍하지 않은 날이 많았어요. 여기 남부 지방에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아주 예쁘든, 지난 가을에 정말 예뻤거든요. 색감도 예쁘고, 예쁘든 미니벨금이 이렇게 웃자라서 모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죠? 이게 웃자랐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쑥 올라가지도 않았고, 떼글떼글 했던 아이가 햇빛 부족으로 이렇게 미니벨이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웃자라는 경향이 있어서 햇빛에 봄부터 달달 구워야 되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원래 햇빛이 쨍한 날이 별로 없었어요, 아랫지방에. 그래서 이제 여기 웃자란 아이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기 전에 적심해서 또 이렇게 요런 적심하면 이 자리에서 또 자구가 두개 올라올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거는 복불복이겠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바깥으로 내놓으려고 제가 이 아이를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웃자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자르기가 참 좋죠. 이렇게 딱딱 이렇게 요런 아이들처럼 이렇게 딱딱 붙어 있으면은 뭐 자를 것 자르고 싶어도 자를 것이 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칸이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웃자란의 대표적인 표시가 이렇게 칸이 넓어지고 햇볕을 얘는 한쪽으로 보려고 고개를 막 옆으로 돌리고 있죠. 이런 아이들 그냥 두지 마시고 또 이렇게 잘라서 또 한번 또 늘려보는 기쁨도 가지시고요. 이런 소독 액입니다. 이거 한통 사서 정말 오래오래 쓰는 소독약. 그냥 일반 커터칼 씁니다. 이렇게 한번 쓱쓱 닦아줘서요. 이렇게 웃자란 만큼 이렇게 잘라줄게요. 아주 쉽게 잘라지거든요. 여기가 풀떼기잖아요. 말하자면 이 풀떼기가 뿌리도 잘라요. 이렇게 잘라죠. 이런 아이가 또 이렇게 키우다 보면 목대가 생기고 키가 커지고 그런답니다. 이렇게 놓고요. 요렇게 자른 자리는 여기 상처난 잎들은 조금 잘라주고요. 여기 상처난 여기 잘른 부분, 이 커팅한 부분을 이렇게 살살 생장점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위로 올라가던 생장점이 없어지면 여기 이제서 또 다른 생장점 출구를 찾겠죠. 근데 이렇게 긁어두면 얘들이 헷갈려서 두 개, 세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루톤 가루도 발라주고 하면 잘될 거예요. 깔끔하게 잘 잘라졌네요. 이대로 또 약간 웃자람이 심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대로 햇빛에 또 봄에 적응시키면서 햇빛에 달구다 보면 또 웃자람이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조금 또 풍성하게 또 얼굴을 두 개, 세 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키워보고 하면, 이런, 키우는 제가 이제 식물도 키우고 있지만은, 식물도 또 씨바라하고 삽목해서 직접 해보고 하면 굉장히 더 정이 가요. 다르거든요. 그냥 사서 키우는 거랑 이렇게 자르고, 적심하고 발화하고 하다 보면 훨씬 더 애착이 가요. 어머나, 이렇게 떨어졌네요. 너무 아쉬우니까 저 아래쪽으로 자를게요. 이렇게 이제 거의 다 잘랐습니다. 이거 너무 또 키가 크다, 그죠? 조금 더 키를 낮추는 의미에서 잎들에서 잎꽂이도 잘 됩니다. 이 아이들은 무난하게
하는 아이들이고요. 또이 아이들이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저기 안쪽에 보면 미니벨도 있지만 미니벨 금들이 햇빛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색감이 참 예뻐요. 금들은 대부분 방그늘에서 키우라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요 우리 이 살구미인 금 그리고 이게 미니벨 금 요런 아이들은 햇빛에 달달 구워야 됩니다. 방그늘에 두면 아주 우짜라고 살구미인금도 굉장히 우짜람이 심한 아이거든요. 그 아이 둘만은 제가 키워본 경험으로서 두 아이만은 햇빛에 달달 구워주시면 좋겠어요. 색감도 이쁘고 우짜라지 않고 우짜람 방지 차원에서도 그렇게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얼굴이 두개 나올지 하나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몰라요. 시어머니도 몰라요. 어쩌면 또두 개씩 나와서 더 풍성하게 되기를 또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아, 밑에 애기들 나오는 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이런 애들이 귀엽습니다. 상처를 냈으니 이 루톤 가루, 이 밝은 재입니다. 파우더로 되어 있고요. 이거 하나 사서 오래 씁니다. 밝은 재 들어보셨죠? 뿌리 잘나게 유도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는 요렇게 상처 부위에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발라주면 그냥 살짝이만 막 떡칠하지 마시고요. 살짝이만 오 요쪽에도 약이 많네요. 이게 한 번만 그렇게 톡톡톡 이렇게 위에 수분만 없을 정도로 톡톡톡 이렇게 해주시면 얼른 상처가 가라앉고 잘 자라줄 거예요. 아, 그리고 이 화분, 여기, 이 아이들을 앉혀줄 이 화분은 제가 제련륨, 발화 해서 정식하고 빈 화분이 된요 재활용흙입니다. 이런 데 해도 되거든요. 뿌리 내려서 어차피 옮길 거라. 일단은 뿌리가 나와야 되겠죠. 한 자리에서 계속 키울 것이 아니라 뿌리 내려서 또 옮겨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뿌리, 여기 아래 자른 부분이 옆으로 살살 해야지만 이 꼬지가 잘 됩니다. 생장점이 부서지지 않았어요. 여기 상처난 부위에도 이렇게 톡톡톡 발라주세요. 여기는 마테카솔 가루 하셔도 되고요. 굳이 마테카솔 가루가 집에 있으면 마테카솔 가루 하셔도 되고 또정 없으면 밀가루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뽀송뽀송 수분을 날려주는 그런 역할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다 똑같이 거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잎 하나도 못 버리는 저는 천상 식물맘입니다. 아, 잎꽂이가 되든 안 되든 뭐 해서 잎이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와도 그만이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금방 꽃그 줄기가 나올 거예요. 뿌리가 이게 상토 성분이기 때문에 또 봄이잖아요. 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더잘 내릴 거예요. 이렇게 또 오늘 미니벨 금 금이란 게 별다른 게 없잖아요. 금이 이제 일종의 돌연변이 같은 것입니다. 무늬가 있고 모양이 변하고 이렇게 되는 일종의 돌연변이를 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미니벨 금을 작살냈습니다. 더 예뻐지기 위한 몸부림이죠. 오늘도 이렇게 구루미네로 놀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뿌리 내린 모습, 또 이식하는 모습 다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